월천복이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잖아. 내려와야 돼. 아, 내려와야 된다. 예. 이제 거기까지야.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추미애 씨의 제 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주를 받아보시고 이분의 사주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주는 좋은 편인데 올 해운년에 말이 좀 많은 해운년이잖아요. 근데 내년엔 엄청나게 안 좋아. 엄청나게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떨어지는 해운년이야. 21년도에?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면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돼. 그 정도로 빌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요? 잘못한 게 맞나요? 아니, 이제 사주상 물 같은 데 가서도 빌어야 되고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잖아. 네. 천복이, 월천복이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잖아. 이제 거기까지야. 내려와야 돼. 아, 내려와야 된다. 네. 이분의 사주 자체가 조금 전에 보셨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는 가기 좀 힘든 그런 사주인가요? 높은 자리 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자리는? 아이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면 안 돼. 안 된다. 예, 안 되는 그런. 그리고 관상이 그래. 관상 자체가. 예. 관상을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다. 예. 배려하는 관상이 아니야 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관상 같아. 같이 생겨 가지고 대부분 하여간 내가 보는 한은 지금 그래. 그래 해운년에 21년은 아주 안 좋아. 뭐를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런 해운년이. 그러면 이 추미애 이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좀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대꽃쟁이 같이 보이지. 아, 대꽃쟁이? 응. 부러지지 않는 대꽃쟁이. 대나무 같이. 대나무 같이. 응.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자기가 좀 힘들다 그래. 2021년은 힘들다. 신축년은 힘들다. 우슬쟁이 참 살기가 힘들은 해운년이. 선생님 보셨을 때 머리는 좋아. 머리는 좋다.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 그러면은 지금 추미애 이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21년도 이제 올해 좀 떨어지는 해운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재기라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올해가 좀 안 좋지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요. 그 이거보단 괜찮아요? 네, 올보다는 괜찮아요. 내년엔. 21년도에? 네, 21년도에는 안 돼. 절대 안 돼? 네. 선생님 보셨을 때 그럼 추미애 장관의 앞날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내려오는 해운년. 내려오는 것 같아. 내려오는 거. 내려온다? 네. 자기 마음속으로는 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여간 내려오는 해운년이야. 아,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예. 네.